네,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 어제 읽은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생명과 더불어 쉽게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더라. 어제는 사형제 대관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이 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처음부터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피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번 죄를 지니까 그 다음부터 피 흘리는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도 결국은 피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최초로 흘려진 피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을 때 바로 최초로 어린 양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두 마리가 되겠죠? 아담과 이브 둘을 입혀줬을 거니까 그 양의 피가 최초로 흘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흘려진 피는 창세기 4장에 잘 알듯이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두 번째 피는 목자가 흘린 피입니다. 첫 번째 피는 양의 피고 두 번째 피는 양을 치는 목자의 피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주님은 목자장이십니다.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역시 이것도 선한 목자께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이것이 거기에 예언이 된 거고 그 선한 목자가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느니라. 그러나 강도가 오면은 그건 절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피를 흘려가지고 골로새 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성경들이 피를 많이 빼놨습니다. 피 그러면 이상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건 우리가 피를 계속 볼 때에 참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 골로새 1장 2절 보면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피가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가? 그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보면은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의 피는 죄 때문에 나온 거지만 하나님의 피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의롭게 한다. 하나님의 피와 인간의 피의 차이죠. 또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은 우리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 어떻게 피로 씻겨집니까? 피로 씻으면 빨갈 텐데 어떻게 하얘집니까? 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 보면 또 이 피로 구속이 되었고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은 이 피로 우리 양심까지 정결케 되었다. 우리 양심까지도 이 피로 정결케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3절 보면은 이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 그래가지고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결국 화평케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스카르 유다, 가른 유다는 결국은 피해 바치로 갔습니다. 피해 바치로 자살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 보면 피를 흘린 사람이 피해 바치로 갔다. 그리고 빌라도 여섯 번째 빌라도는
그 핏값이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담당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엄청난 2천 년 동안 지금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 한마디가 핏값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 5절 6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큰 바벨론, 신비 바벨론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다. 그 피 아주 취해버렸다. 취해버렸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 피를 마시게 한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요.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피를 마시게 한다. 요한계시록 17장 16장 6절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라 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듯이 아홉 번째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피를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이사야 63장 잘 알죠? 그 하얀 옷을 입고 오셨는데 하얀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옷이 붉은색이 돼버렸다. 그렇게 되어있죠. 이사야 63장에 보면 우리 한번 봤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그런 질문이 나오죠.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게 능력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주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이게 주님이 오신 때 결국 피에 적신 옷이 피에 적셔진다. 심판의 피요. 불로 포도주를 받는 것.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이게 다 통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63장과 요한 계시록 19장의 말씀이 다 통하죠. 그래서 보면 12절 보면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 아까 이사야에서 63장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구약이 다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이 막 나고 있는데 피 색깔 아닙니까? 그런 색깔. 저녁 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산 너머로 이렇게 불빛이 그냥 핏빛으로 쫙 변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들하고 회개라고 그러는 건데 아직도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네. 그 다음에 11번째로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은 피로 된 언약이다.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신약은 하나님의 피로 했습니다. 자신의 피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자신 교회를 지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 이 주의종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참 엄청 하나님의 피로 사서 교회를 줬는데 이것을 함부로 생각하고 숫자가 조금 적다가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신약은 하나님의 피로 체결되었고 구약은 하나님의 피의 모형인
짐승의 피, 죄 없는 짐승의 피로 체결되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로, 무죄하게 흘린 피는 항상 복수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보게 되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스가랴의 피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3장 35절 보게 되면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의 피가 나오죠.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은 다 원수를 갚는다. 그 피를 흘린 자들이 왜 그것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와서 그 발을 피해 접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순교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한 사람들이 휴거돼가지고 주님과 재림할 때 내려와서 자기들을 죽인 그러한 악인들의 피를 피해 자기 발을 접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시편 58편과 68편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시편 58편에 보면은 10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오복을 볼 때 기뻐하리니 기뻐하나니 그가 악인의 피로 자기 발을 씻으리로다. 그리하여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에게는 상이 있으니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날을 다 모든 원수를 갚아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하루에 다 갚아줍니다. 그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68편, 시편 68편 23절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2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네 발이 네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네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더라. 네 발이 네 원수들의 피에 잠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소름 끼치는 말이지만 사실 지금까지 사탄의 무리들이 사람을 사용해서 피를 흘린 것 그 합하면 엄청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부터 저기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결국 로만 가톨릭이 생긴 이후에 1000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하고 유대인을 죽인 그 피가 6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6천만 명의 피를 다 마셔보십시오. 강이 될 것입니다.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 교황도 그걸 사람들이 이제 아니까 옛날에 우리가 잘못됐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그거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의 값은 반드시 갚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꼭 그렇거든요. 뭐 엄청난 피를 낸 사람도 한국 보면 따뜻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혀 뭐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행사 때마다 다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피라는 단어가 성경에 350대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이다. 피 묻은 성경이다. 이렇게 갈고리에서 흘린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다. 피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구 역사는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죠. 이 사람들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명목으로 사람 죽인 것. 또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사람 죽인 것. 또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 죽인 것. 또 다른 종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사람 죽인 것. 인디안들은 얼마나 죽였습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집에서는 딱 갖다 놓고서 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마약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사멸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잔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죽였습니다. 아말렉 같은 족속들은 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죽인 것도 있고. 심지어는 뭐, 사람들 보는 데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원양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람이 보는 가운데 막 사자가 물어뜯기에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고 말이죠. 옛날 다윗왕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적군들을 데려다 놓고 즐기면서 술을 먹으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가. 예를 들어 십자군전쟁,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쟁,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죽였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테러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역사는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죽이면 또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2000년의 인간의 역사는 진짜 죄 없는 순수한 피를 가진 우리 주님이 나타날 때, 그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까지 읽었죠? 왕의 왕이 오셔야 된다. 요엘서 2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또 이사야서 11장,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가 다 성경 전체 앞으로 남은 일이라는 건 순수한 피를 흘리신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없애버리고 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죄의 장본인은 사탄과 그 악인들을 없애버리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런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소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 땅에 살 수 있죠. 크리스찬들도 그 소망 없이 이 땅에서 뭐든 잘 되길 바라고 그러면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 거죠. 사막에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앉을만 하면 또 구름을 움직여가지고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항상 보따리 딸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따리 딸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증가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거 준비 안 하고 편안히 있다 보면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다 보면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딘가 잊어버리고 안착할 때 문제들이 생기고 요즘에 교회들이 현세적인 믿음 속에서 여기서 뭐가 잘 되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자꾸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만 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마사지 해줍니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메시지라는 건 찔러가지고 고쳐주는 건 메시지인데 마사지는 그냥 숨겨놓고서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겉에만 이렇게 고약만 발라주는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을 고약만 발라주는 고개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날을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금방 고꾸라집니다. 피로된 역사가 끝나는 길은 주님이 오신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엄청난 마지막 피의 역사를 볼 텐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엄청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엄청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막 그냥 피해다니면서 고통스럽게 막 하는 그 꼴을 하늘에 올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때 나는 눈물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의 책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보기를 싫어합니다. 현실을 보기를 싫어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피의 역사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 걷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LA도 현에도 많이 있습니다. LA가 고립될 정도로 지금 불이 나 있습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얘기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참으로 구원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라오디게 교인들, 미지근하게 믿는 교인들이 주님 오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찾는 귀한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